1957년 6월 2일 전쟁이 휩쓸고 간 대구에서 대구 현악회라는 음악가들의 모임이 만들어졌다. 전쟁 시기 대구는 수많은 문화예술인들이 모여든 피난지이자 문화예술의 메카가 되었다. 전쟁 기간 동안 대구로 흘러들었던 문화예술가들의 기운이 갈물이 되어 1957년 대구 근대음악의 첫 역사가 시작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이 연주회를 성사시킨 두 음악가는 지휘자 이기홍과 성악가 바리톤 이점이었다. 이들은 대구시립 교향악단과 오페라단을 만든 두 주역이다. 1957년 대구현악회 창립 연주회를 알리는 이 포스터 한 장이 대구음악의 시작을 알린다. 당시 연주회에는 바이올린, 첼로, 피아노밖에 없었지만 음악으로 일으킨 문화부활의 꿈은 6개월 후 대구 교향악단이 창단되면서 조금씩 현실이 되어갔다. 당시 모든 대구의 모든 음악이 총망라되어 일사천리로 음악을 일으켜 세웠는데 이 힘으로 1957년 12월 19일 대구 교향악단 창립기념 연주회가 개최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아직 전후 복구가 한창이던 가난한 시절 관현악단 또한 위기를 겪지 않을 수 없었다. 교향악단은 점차 축소되었고 대구 방송 관현악단이 되었다가 다시 해체 위기에 직면했다. 해체 위기에서 이기홍 선생님이 자신의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 다시 음악 연주단의 역사를 이어나갔고 이후 교향악단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시립 교향악단이 되었다. 국내 세 번째 시립 교향악단이었다. 지휘자 이기홍이 있는 곳에는 언제든지 성악가 이점이가 있었다. 그는 교향악단의 역사를 함께 일으키면서 오페라단을 만들었고 효성여대에서 대학 음악 교육을 처음 시작하기도 하였다. 그는 1970년대 대구에서 오페라 부흥 흐름을 만들어냈고 대구에서만 총 13편의 오페라를 무대에 올렸다. 또한 대구에 우리나라 최초의 오페라 전용 극장을 세워 오늘날까지 해마다 이어지는 가을 오페라 축제의 시작을 만들었다. 지휘자 이기홍과 성악가 이점이는 평생을 함께한 음악 부흥의 동지였고 음악의 힘으로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고자 한 진정한 문화예술인이었다.